그래서 요즘에는 뭐 줌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수업도 하고 그럽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 임명희 아버님, 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 임명희 아버님이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조금 주제를.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준비 아이고 시끄러워. 준비가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뭐 다들 다 바쁘시고 하실 텐데 저만 바쁜 건 아닐 텐데. 나도 바쁘죠, 뭐. 네. 저기 우리 김희정 하구님은 의자에다 앉고 싶은 의자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골로 싹 가서 앉아요. 여기 빈 의자들이 많죠? 테이블에. 그 의자를 더블 클릭, 앉고 싶은 자리에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쏙 들어가서 앉아져요. 아바타가. 아니 그 의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의자를, 앉으셨네요. 잘 앉으셨네요. 잘 앉네. 네. 아이고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힘들게 뭐 들어오셨네, 저희도 김희정 바쁘죠. 아버님. 아이고 엄청 힘들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예. 건강은 어떠신지요? 네. 죄송합니다. 와, 13명 많이 오셨네요. 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프로젝트 발표하는 날인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인공지능 교재 개발팀, AI 교재 개발팀 하고 또 어디죠? 저희 못했는데 못했어요? 우리 최순남 학우님 저희가 한주 뒤로 미루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저희가 그래요? 자격증 시험도 있고 막 아, 그래서 예. 예. 12일 날 AI 교재팀하고 진로체험 키트. 그래서 오셨구나. 오케이. 진로체험 키트 우리 임명희 아버님. 네. 진로체험 키트에 대한 주제를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좀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그 김재근 하고님이라고 우리 멤버인데요. 또 아주 특이한 특별한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또 프로 당구 선수세요. 프로 당구. 와우. 박수 한번 치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당구에 당구 인생을 사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요약하면. 그래서 잠깐만요. 교수님, 네. 저희 컨텐츠 말이 안 나오네. 하도 네.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컨텐츠 줬고 네.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저희가 지금 이게 되게 낯설어가지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공유. 사회를 조금 볼 테니까 준비는 됐어요? 대충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김재근 하고님 소개 좀 하고요. 하겠습니다. 김재근 하고님, 예. 예, 제가 여기 검색해가지고 화면을 좀 공유해도 될까요? 예. 예, 워낙에 또뭐 공인이시네요, 공인, 그죠? 예, 공인이시기 때문에 뭐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예, 더 길게 이제 쭉 보시면 예, 여기 참여하신 김재근 하고님이 이제 이분이세요, 이분. 그래서 뭐김재근 하고님, 예. 간단히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살아온 얘기 좀. 예.
당구를 몇 년을 하셨는지부터 시작해서 예? 이것만 설명해도 상당히 많은데 또 그러다 보면 여기 또 다른 교수님께서 또 질문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자기 소개부터 쭉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그냥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예. 장소가 좀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완전 포박이에요. 완전 포박이로 태어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 당구 선수 생활 현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렇게 큰 이제 상급에 붙거나 뭐또 그런 스포츠 종목이 아니라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서른 중반쯤에 이제 당구 클럽을 운영을 시작을 해가지고 생계 유지를 제가 좋아하는 당구 클럽으로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구를 몇살 때부터 치신 거예요? 당구를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한순간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당구 대회라는 게 있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체육회 종목, 이제 단체 연맹에 있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가입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연도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92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재미만 있어가지고는 안될 거고 분명히 재능도 보였으니까 하겠죠, 그죠? 쳤는데 갑자기 뭐 150을 쳤다거나 첨 잡았는데 사 재미도 있었는데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치 당구 때문에 네, 맞아요. 대회를 한번 나가고 나니까 나가서 지고 오니까 이게 좀,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하고님 중에 이제 거기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네. 뭐 이게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 걸로 아는데 깨가 쏟아지는 신혼여행에 대해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또 주셨네요. 어떻게 아셨지? 그게 아마 저 기사가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기사가 나왔구나. 이거 다 벌써 네. 지금 다 검색하고 계시네. 어떻게 어떠신가요? 깨가 쏟아집니까, 지금? 공인의 사생활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김재근 학우님께 말씀드린 거는 당구로 이때까지 쭉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자기 소개만 좀 하시고 다음번에는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당구에 대한 얘기, 재밌는 얘기, 어떤 주제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당구에 대한 재밌는 얘기 한 20분, 30분 할수 있는 주제를 좀 가져와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IT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IT를 또 적용할 수 있는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데이터 야구 뭐 데이터 축구 이런 말은 있는데 데이터 당구는 없지 않냐 아직 그러면은 여기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과니까 데이터 당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프로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승부라는 것이 자신의 재능만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김재근 학원이 그럴까요? 데이터를 알면은 상대방하고 경기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볼 일이 있으신가?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제가 모셨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당구 쪽 어제 그 뭐지 심리를 하시는 김경호 하우님 같은 경우도 간단한 설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IT 서비스로 우리가 꺼집어냈을 때 상당히 그 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구 분야의 IT를 조금이라도 적용을 해보면 뭐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철 하우님은 수지침 쪽에 어쨌든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죠? 또 임명희 학우님은 그 지금 학교 정보화 그죠? 방과후 학교에다가 조금 적용해 보시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처음에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번 논의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특히 그 서비스 개발하는데 막 아주 전문가이신 여명호 교수님이 계시니까 예 뭐. 그 방향이 정확하면은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컨텐츠 팀 김희정 아우님 교수님 네 갑자기 교수님 화면이 안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요. 화면이 안 보여요. 아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 예. 낯설어야. 저기. 네. 지금 제가 발견한 건데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화살표 두 개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거를 한 번 누르면 지도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환경이 좀 바뀌어요. 아니 지금 그게 지금 뭐를 제가 잘못 클릭하다가 네. 아 소리는 들리는데 줌이면 줌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건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아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셔? 아 화면에 제가 그 저기 카카오톡하고 오늘 발표할 자료만 보여요. 소리는 들리는데. 아 선생님 밑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작업 줄 한번 보세요. 자 제 화면 보이죠, 그죠? 네. 어디 교수님이 안 교수님을 접근성 필요? 저도 아무 소리가 갑자기 그 화살표를 막 일리절리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화면이 하나 누를 때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자 오른쪽 상단에 그 화살표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니 지금 김희정 학원님이 이 전체 아예 화면이 안 보이시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웹 브라우저를 네. 지금 안 키셨네. 그쪽 딴 데가 있네. 그러신 것 같아요. 웹 브라우저 다시 카톡에 들어가셔서 그 링크 타고 다시 들어오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카톡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김정아군님, 그 지금 네. 크롬에서 띄었죠? 크롬. 저기 세월 학원님이 해줬는데. 아닌데. 그 웹 브라우저를 띄우시면 돼요. 웹 브라우저. 게더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이건가 보다. 네, 교수님. 네. 여기에서 조인. 지금 이미 들어와 계신데 지금 다른 네, 맞아. 그 창을 못 찾으셔서 그래요. Alt 탭을 누르면 되는데 Alt 탭. Alt 탭이요? 교수님? Alt 탭. Alt만 눌려요? Alt 다음에 탭. 네. Alt 탭 하면 Alt 탭 누르면 뭐가 화면이 계속 생기죠. 네,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를 눌러야 되나요? 그 제 얼굴이 보이는 테스트. 네, 내 얼굴이 제 얼굴 보이나 하면 돼요. 네.
아, 네. 아마 브라우저를 그러니까 없애신 것 같은데? 여긴 것 같아.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없애면 소리가 아예 안 나죠. 아, 네, 그런가? 됐어요. 됐어요? 아, 됐죠.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원래 유순이. 새로운 거를 하면 이런 뭐 시행착오가 생겨요. 지금 아, 배우시는 제가 거예요. 지금 정신이 시행 그 없어가지고. 네,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기서 배우는 뭐게 제일 어떻게. 빠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김희정 학우님부터 어떻게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요, 뭐, 여기서 뭐를 눌러야 뭐, 발표를. 자, 여기 하단에 자기 아이디 있죠? 아이디 있고 김희정 어디 온라인이라고 돼 아이디가 있나요? 있어요? 화면 하단에 밑에. 바로 밑에 제일 하단에 자기 이름이 자기 나오고, 이름 거기. 있고 밑에 온라인 있나요? 이게 이름 온라인 있어요. 예, 그 밑에서 오른쪽에 버튼 봐. 중간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네, 있어요. 모니터요. 예, 그걸 스크린 클릭을 세요. 하고 그걸 네. 클릭을 하면 그 공유할 창이 뜹니다. 네. 예, 그리고 선택을 하고 공유하시면 돼요. 선택을 어디서 해요? 전체 화면에서요?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내 전체 화면에서 클릭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화면을 클릭을 하고 공유를 하시면 돼요. 전체 화면 하면은 이게 바탕 화면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면 옆에 전체 화면 애플리케이션 창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창. 어디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지금 뭐가 떴는데요? 아, 이강재 학우님이 누르셨었나 보다. 아, 교수님, 저 이거 못 하겠어. 아, 저기 천천히 저기 일단은 모니터를 하나 한번 클릭해 보세요. 모니터를 한번 클릭하면 아, 영홍호 선생님이 또 누르셨네. 모니터를 누르시면 세 가지 나와. 전체 화면, 창, 크롬 탭. 그쵸? 아니, 윈도우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윈도우를 눌러보세요. 네, 저는 윈도우하고 저기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네. 윈도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아, 작업실에 네네네. 있는 게다뜰 거예요. 네네네. 교수님. 이건가 봐요. 네네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공유가 가능한 건가 봅니다. 그렇죠. 네네. 예. 아, 그러니까 순서를 잘 손들고 해야겠네요. 예, 지금 나왔나요, 예, 교수님? 잘 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PPT가 떴어요. 예. 아, PPT 떴어요? 예, 그냥 네, 그대로 김희정 설명하시면 돼요. 미라클 성공의 비결. 오케이, 아, 2절. 이걸 그거 지금. 하지 마시고요. 슬라이드 쇼 하지 마시고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교수님, 제가 지금 안 보여요. 그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가 아니면. 아, 내 슬라이드 화면이 안 쇼를 하지 보인다는 거야, 마시고 지금 밑에 슬라이드 쇼 옆에 지금? 네. 보면 퍼센트가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거를 키워서. 예. 클릭을 하셔가지고 키워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예, 예, 됐네요. 이제 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당황스러워. 오랜만에 들어왔는데다가 당황스러운데다가 아, 새로운 거라. 예, 네. 새로운 걸 배우고 이제. 가셔야죠. 그죠? 아, 네. 이쪽 콘텐츠 개발팀에서 몇 가지 한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가만히 있어봐. 네, 목차는 이게 잘리는데요, 교수님? 거기를 안 잘리게 보이나요? 약간 줄이세요, 크기를. 77%인데, 뭐70% 또는 예, 약간 줄이세요. 네. 예, 강영화 블로그 활용 나를 알리게 이경희 학우님의 서울시 기업 친구 리더 교재 제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치매의 친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룰 거고요. 저는 이게 그 미라클 성공의 비결에서 지난번에는 미라클 모닝이었고 두 번째가 미라클 그 습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네. 우리 강영화 학우님의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비자의 심리가 대부분 98%가 보험을 가입하고도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검색하고 내가 맞게 들은 건가? 혹시 이중적으로 들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보험의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찾지 않아도
기본을 알면 이 보험 별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강용화 하고님께서는 이 약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인데 이 약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기준점을 약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혹시 다른 데에 새어나거나 이중적으로 안 들어도 되는 보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알면 전문가가 보인다. 그래서 학습 없는 상품 가입은 불안과 후회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될 보험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은가라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 보험 약관을 알게 되면 보험 전체가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1학기 때 어느 순간부터 눈이 안 좋아져서 저도 이제 삼성병원에 그눈 검사를 하게 됐었는데, 어떤 부분은 보험이 되고 어떤 부분은 얼마를 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례를 통한 안검, 하수, 안검, 내반 이런 것처럼 모든 이러한 약관에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거기서 1종과 2종, 3종, 4종, 5종일 때 우리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약관들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강용화 하고님이 발표하거나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있는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경희 하부님입니다. 굉장히 특별히 그 서울시 기억친구 리더 교재 만들기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보다는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생각지 않았던 최근에 50대 초반인데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형제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것을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아,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치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을 일상생활 속에서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경희 하고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만든 게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여기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올까요? 근데 이 블로그를 여기서 치면 그 블로그가 안 돼서 제가 열어놓은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거를 공유를 하시면 돼요. 똑같이 방법으로. 똑같이요, 지금요?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이게 파워포인트 공유하셨잖아요. 네. 그럼 밑에 하단에 그 스크린을 클릭하시면, 스크린 셰어 클릭하시고 그 블로그를 공유하시면 블로그 됩니다. 주소 여기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창 열어놓으셨어요? 블로그? 이건 블로그 주소고요. 아까 제가 창 열어놨었는데 그 어디 창을 갔니?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 창을요? 네, 잠깐만요, 교수님. 밑에 하단에 스크린 셰어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공유를 중단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공유 중지 아, 공유 중지해요, 교수님, 하고 지금요? 다시 그거 중지하시고 다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되나요, 교수님? 중지됐어요. 중지됐어요? 그리고 다시 스크린 그러면 쉐어로 교수, 가세요. 아까처럼요, 교수님? 똑같이 똑같이. 여기에서 스크린 셰어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린 쉐어가 어디 있어요? 밑에 그 컴퓨터 모니터 아이콘이 스크린 셰어예요. 컴퓨터 모니터? 아까 들어오신 거. 좀 전에 들어오신 거 있잖아요. 김희정 학우님 밑에 온라인 있잖아요. 제일 밑에. 아, 여기
에서. 아, 네. 또 공유하시면 됩니다. 이 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그인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그냥 파워포인트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설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걸 하시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구나. 이걸 공유 중지를 다시 하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잘안 되시나요? 김희정 아, 하고님.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네네. 잘 나오네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나요? 근데 오늘 게더타운이 정말 불안하네요, 그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습관이 있다는 거. 이 습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훈련이 되느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차이는 굉장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누구도 내가 실패할 것을 꿈을 꾸며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물론 성공이란 단지 부와 명예가 전부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전은 하나님께,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 살려고 노력해왔다. 우리 주위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매일 실천하는 사람, 막연히 기대하며 누군가 자신의 꿈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고 있다. 습관은 오랜 세월의 반복을 통해서 굳어진 일상이며 친구이다. 나는 미라클 성공의 법칙, 습관에 관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나의 서재에 습관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다. 그만큼 고민이 많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사람과 코칭을 통해서 습관의 중요성을 함께 말하곤 했다. 그런데 왜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일까? 희망적인 사실은 습관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종이에 적고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쓸수 있다. 좋은 습관이 성장과 행복을 가져오듯이 나쁜 습관은 문제를 만들고 낭패를 보게 된다. 오늘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는 조지 워싱턴, 이 사람 미국의 국부로 불리운다. 그의 인품과 너그러움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고 살아왔다. 그는 훌륭한 자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다. 그가 10대 소년일 때 사교와 대화를 할때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법칙이라는 책을 만났다. 이 책에서 110가지의 원칙을 자신의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는 이 원칙을 평생 반복하고 습관화하고 지켰다. 바로 여기에서 정중함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첫 번째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습관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스스로 만든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따라 하다 보면 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적대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12가지의 미덕을 성품으로 습관화하고 실천해 대중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대표적 정치가가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두 사람을 통해서 성품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지난번 글 블로그에서 미라클 정체성 선포, 100일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작은 습관의 힘, 21일 챌린지에 먼저 도전해보면 어떨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운동, 기정의 정체성 선포, 독서의 습관 등 챌린지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21일 챌린지 도표를 넣었고요. 자, 여기에서 21일 챌린지에 도전했다면, 그리고 성공했다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몇번 반복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100일의 성공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함께 해보자. SNS에 보면, 루틴 어리도 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해보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렇게 그 블로그를 좀 계속 꾸준히 쓰시는 거네요. 그때 쓰고 지금 이제 두 남편 번째. 아파가지고 예. 지금 영상 못 찍고 제가 3주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 교수님. 예. 다시 네. 이제부터 또 하시죠. 미라클 모닝 이제 또 해야죠, 이제 다시. 예? 네. 영상도 또 찍으시고.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그 댓글에 저도 썼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훌륭하십니다. 교수님, 제 화면이 크게 보이는 건또 어떻게 된 거죠? 그한번더 클릭하세요. 그럼 돼요. 화면을 한번더 클릭하면 작아집니다. 안 작아져요. 어떤 화면이 크다는 거죠? 이게 중심에 우리 학우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 얼굴이 갑자기 예, 커졌어요. 이거를 한번더 클릭을 하세요. 그 오른쪽 상단에 그 화면 줄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제일 그 모퉁이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됐어요. 예, 됐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팀이신 지금 정세훈 하고님. 세원 학원님은 나중에 별도로 발표를 할 거예요, 교수님. 하실 거고. 네. 오늘 이제 컨텐츠 팀은 이제 발표가 다된 건가요? 어떻게? 네, 일단은 우린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하면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남편 입원하고 그러고 이제 퇴원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죠. 아이고,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회복은 많이 하셨습니까? 아, 저기요. 수술을 몇번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수술을 몇번 했습니까? 네. 아이고, 참 큰일 하셨네. 좋습니다. 아유,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원래 발표가 그 AI 교재팀인데 다음 주에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임명희 하고님. 임명희 하고님, 저 마이크 켜시고 한번 간단히 인사도 한번 하시고, 네, 우리 하고님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고, 또 준비한 게 있으면 발표도 하시고. 저 또한 이게 지금 데이터타운이 오늘 당황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서 줌인 줄 알고 그냥 들어왔더니 시스템에 이게 저그 익숙해지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일단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바로 보이시나요? 공유하셨네. 어떻게 또 네, 바로 그냥 보이실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저 또한 이제 그 학우님들의 얼굴이 갑자기 전체 창이 돼 버리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상관이 없겠죠?
화면 공유가 지금 되고 있는 거 네네, 잘 맞나요?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저는 이제 오늘 그뭐그 발표를 12일 날 하기로 했고 2차는 26일 날 3차는 10월 11월 19일 11월 9일 날 발표를 하기로 이제 일단 스케줄은 잡아놓은 상태인데 준비가 사실은 뭐 열심히 학습 활동하고 계신 학우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수업 준비가 늦어져서 죄송하고 교수님이야 뭐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금일 제가 발표하게 될 과제는 우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진로 체험 키트라는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가 좀 거창하긴 하나 사전에 이 진로 체험 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과 과제 소개가 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서 목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잠깐 홈페이지 연동되다 보면 이렇게 학교에 인천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전산 유지부를 포함한 그 학교 관련 아이템을 다루는 전문 기업이에요.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저는 또 공유된 화면이 안 보여요. 다른 분들도 아니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셔야 되냐면 지금 공유된 화면 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명이 학우님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임명이 학우님 이름을 클릭하면 돼요? 그 화면 있잖아요. 왼쪽 상단에 쭉 임명이 학우님 나오고 발표 자료 보이잖아요. 하얀 색깔. 하얀 색깔? 예. 김희정 학우님 공유 중지를 하셔야 돼요. 공유 중지 밑에. 아. 네네네. 됐죠? 그래도 안 보여. 공유 중지 하셨어요? 그리고 되셨나요? 이 나서 공유 주시는. 위에 보면 임명희 학우님 임명희 스크린이 나와요. 임명희 스크린. 네. 그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확 크게 네. 뜰 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네. 일단 예, 그냥 진행하고 해보세요. 네네. 네. 네. 저도 스님처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그 전산 유지보수 관련 학교 관련 아이템을 다루는 전문 기업인데요. 그거를 뭐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회사로 나누자면 이렇게 마음정보기술, 아이젠테크, 제이어스 헬스케어, 한일종합상사라고 사업부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아이템별로 하다 보니 컴퓨터를 포함한 전산 기자재를 다루는 유지보수라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복사기와 인쇄기를 다루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실 위생관리 시스템, 전자태그 시스템, 그다음에 건강 학생 건강 체크 평가 시스템 외 다른 아이템 외 진로 오늘 제가 과제물로 선정한 진로 체험 키트 또한 저희 사업부에서 다루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진로 체험 키트입니다. 진로 체험 키트 단어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과제물을 선정하게 된 기업 배경은 여기서 끝내고, 그 진로 체험 키트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에 체험 키트라는 상품을 제안하고자 하면 학교 시스템은 조금 이해가 돼야 돼서,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라는 그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뭐네 가지 주제별로 주제 선택 분야, 예술 체육 분야, 동아리 분야, 진로 탐색 분야 중에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두 학기를 모두 합쳐 221시간 이상을 이네 개의 영역을 수행해야 되는 자유학년제라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과 과정에 분야별로 교과 과정을 나누다 보면 주제 선택 분야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예술 체육 분야가 있고 진로 탐색 분야가 있고 동아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진로 체험 키트를 다루게 된그주 사유는 진로 교육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탐색 분야에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다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로 관련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키트를 중요한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와 선생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 VR 체험이라든가 핑퐁 로봇 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직업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제가 다룰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기존 데이터가 많은 분야가 요세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아이템으로 진로 체험 키트 제안서를 만들고 학교에 권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건 이렇게 진로 체험 키트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 배경은 이렇고 이 체험 키트를 어떤 식으로 제안할 것이고 제안하는 만에 저희 힘 네트워크,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의 성과나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에는 또 오늘 다는 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상품 중에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VR 체험이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다들? 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아마 학기에 여기 그 글로벌 포인트 그 VR웨어 그쵸? 가지고 네네네. 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 학원에서. 그쵸? 그래서 제가 요거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 영상은 아마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아실 것 같고 두 번째 핑퐁은 이게 핑퐁 조립 로봇 조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에서 지금 현재 학교에 영상이 이제 흡연 예방 교육이라서 영상을 제공되고 있는 이런 영상 이것도 이제 증강현실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오늘 사실은 어떻게 제안할 것이고 제안서까지 완성된 과제물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사실은 오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다음 차수의 과제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일단은 아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제 선택 분야, 그다음에 예술 분야, 동아리 활동 분야, 진로 탐색 분야 중에 어떤 부분에서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제안할 것이고 그게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비교 사례를 또 표현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으로 만든 제안서를 학원님께 오픈해서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뭐 시작으로는 참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핑계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도입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진로 체험 키트 이런 것들 지금 예산이 그 엄청나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산은 이제 다음 차주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상황인데 좀 정신없으시죠? 예산은 이제 이 부분에 다음 차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는 구성원으로 해서 한 사람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빨리 소비자, 학교와 선생님이 빨리 이해를 할수 있고 선택을 할수 있는 그 가장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 부족합니다만 이상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도입 부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는 진로 체험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은 있는데 네네네. 네네네. 여명호 교수님 지난번에 그 목포 거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VR 콘텐츠를 교육에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AI 관련된 예산이 초등학교도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각 초등학교별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뭐 저기 전남 지역 같으면 한 300개 초등학교 뭐 그런 데서 각 교장들이 이제 선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도입하는 거를. 네, 그런 예산이 엄청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서로 홍보하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그래서 글로브 포인트 VR 웨어를 좀 고려해가지고 목포 쪽에 하자 이제 그저 제안을 하려고 보니까 강사 수급이 좀 문제가 될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만의 오히려 노하우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글로브 포인트 자체 라이센스가 저렴하니까 뭐 제일 핵심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 경쟁력은 이게 평준화가 돼 있고, 여기서 경쟁력을 네. 갖추려면은 그걸 잘 엮어야 되는 것 같아요. VR 웨어 그렇죠. 하나만으로 되는 차별성, 게 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차별성이라고 기록한 강사 파견 부분이나 그 교육의 질이겠죠. 그런 부분에 차별성을 좀 두어서 제안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그 좋은 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거 지금 관련해 가지고 그 교육부 예산 4천억을 풀었어요, 전국에 학교에. 근데 그걸 지금 못 써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막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막 그런대요, 지금. 그 네네. 반영당. 그러면, 네. 네. 이게 외부, 이 제안서를 통해서 만약에 채택이 되면 네. 외부 업체를 통해서 그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플랫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체험 키트로 해서 뭐 외부 지금 그 학우님 말씀대로 전문 강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가 뭐 나는 미술 전공이고 나는 어떤 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같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학우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학교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 제안하는 건가요? 공모는 아니고요. 네. 공모일 수도 이제 아직은 지금 저희가 중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공모란 보다는 이런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 예산을 이제 예산이 나온 거에 대한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우리 학교는 도대체 어떤 진로 체험을 해야 될지, 예술 분야를 할 건지, 주제 선택을 어떤 분야를 할 건지에 대해서 상품을 제안을 받겠죠. 저희처럼 이런 학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제안을 그러면 받아서. 혹시 그게 마을 교육 공동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나요? 교육, 그거는 네네. 아직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네. 네네. 아직은 제가 좀 전에 플랫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기관에도 유입해서 같이 제안할 수 있다면, 협업이 될수 있다면, 그거는 뭐 마을 공동체든, 뭐 대학생이든, 그거는 뭐 저희가 그 강사의 질적인 문제겠죠. 아, 제가 사립학교에서 뭐 네. 동아리, 물론 여기도 동아리가 있지만 그 네네네. 드론을 만드는 체험학습 같은 거, 뭐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과학적 네네. 키트를 이용해서 하는 체험학습 이런 네네네. 것들이 그런 거랑 업체를 그리고 또 만약에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에 이런 네네네. 것들 그 아이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잠깐 위에 표에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개발 과정이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부님 말씀하신 대로 국한인 제한은 없어요. 이러이러한 학습 주제에서 따르는 주제와 일치한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과에서 그 협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협업을 해서도 이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네네. 들어서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긴 하나 또그 학우님 말씀대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다시 저희 팀에서 아니면 저희 뭐 경영진에서 또 어떻게 진행해야지 어떤 상품을 저희 그 플랫폼으로 유입해서 진행해야지에 대한 차차 이제 뭐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여기에 계시는 좋은 지금 나영란 네네. 학우님은 그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고, 그 VR웨어 아 지금 강사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 질 좋은 컨텐츠라면 얼마든지 가능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니어 학우분들 중에 이제 강사, IT 강사로 이제 직무 전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네네네네. 박영빈 학우님, 뭐 최순남 학우님, 나영란 학우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네, 최순남 학우님은 예. 지난번에도 저 카톡으로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네. 앞으로 좀 제가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런 사업을 확장해 갈 때,
이제 강사분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그렇죠. 그뭐 서비스의 품질이 되고. 네, 그게 저희 차별성이 되고 품질이 되는 뭐 거겠죠. 이런 시니어, 역량 있는 시니어분들이 대학에서 그 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제안서에 넣으시면 아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서가 이제 조금 게을러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차수별 조금씩 빨리빨리 준비해서 학원님들 네, 우리 학우님들 이름도 놓고 하세요. 얼굴도 놓고 제안서에 이런 분들이 강사 풀로 쫙 있다.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저희가 김경옥 학우님 같은 경우는 심리 테스트를 다 하시는데 아이들의 적성 테스트라든가 어느 분야에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초기부터 쫙 검사를 해갖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지까지 다 분석해서 그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고 제안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건지 뭐세 가지 그 체험 키트 세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사님들과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아이템은 콘텐츠는 변경해서 효과가 있고 소비자들 그 저희가 말하는 뭐 소비자라면 학교겠죠. 학교에서 저희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아이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고자 우리 해서 지금 이렇게 학우분들 그 다 나중에 프로필을 쭉 받으세요. 그러면 다양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그분들 한명 같습니다. 한 명이 컨텐츠니까 그렇게 학교랑 연결하면은 우리 시니어반 학우분들 또 역량을 살릴 수도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또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아무튼 도움 좋은 윈윈 할수 있거든요. 충분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만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지금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설계하실 때 회사 자체에서 교육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 지표가 될수 있죠. 그럼요. 저희 자체 강사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말로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교수님 하신 대로 자체 강사가 보유되어 있다면 뭐 더더욱이 저희가 뭐 인천만 뭐 사업이야 인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인천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플랫폼이라면 결국은 전국에 있는 훌륭한 강사 훌륭한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 방문해서 제안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자체 강사가 확보가 돼 있다면 더더욱이 중요한 경쟁력이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강사도 보면 이제 이게 성인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기준들이 까다롭게 있잖아요. 뭐 까다로운 것도 뭐 범죄 경력이 있냐 이런 것들이긴 한데.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어야 되겠죠. 경험에 의한 분석. 그렇죠. 그리고 요새 뭐 사회적 기업도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강사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 사업도 있고 저희가 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이제 파견을 해준다든지. 그렇죠. 하려고 이제 지금 사업 기획 중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를 제공하는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많이 있나요, 이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을 아까 저희 교수님 학과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저희 학과에서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강사 풀을 운영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인천에 100개가 있고 그 100군데에다 강사를 보급해 줄수 있는 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니어 강사들을 육성한 다음에 거기서 이런 이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일일이 다 강사를 계약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유연하게 공급을 해주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군인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오픈하기엔 그렇습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사 플랫폼 사업이 따로 이제 이걸 하다 보니 그 분야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경영진 쪽에서는 그 부분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아, 그래요? 학교 관련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 뭐 그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앞으로 창의학습이나 이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면 강사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뭐 불시에 어디서 준비돼도 뭐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전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 기관이 있거나 단체가 있거나 아니면 자체 프로그램 그 강사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사업에 용이하겠다 해서 그 부분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경영진께서도.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어떤 평가를 한번 갔어요. 거기에서 뭘 했는가 감사합니다. 네. 하면 그 방과후 학교 그 코딩 강사 코딩을 가르치는 분들을 파견하는 네. 업체를 선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강사 풀을 자체적으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어떤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예, 네. 협동조합의 형태로 강사를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 강사 풀을 기업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관도 아마 IT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조합이 그래서 있습니다. 제안사는 4개인데 제안사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강사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예, 제안사는 네네. 4개인데 그 그래서 이거 뭐 보면 왜 다르게 좀그좀 아이러니한데. 예, 협동 그 뭐좀 강사가 파트별로 나누는 그거잖아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그거를 고르더라고 업체를요. 그래서 아주 좀 이상하다 이거는. 제안서 예쁘게 쓰는 업체가 되고 첫 번째 되고 가격 싼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상당히 그 기업들이 그렇군요.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게 돈을 많이 못 남기는 그런 거 같긴 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 시니어반의 그 학우분들하고 이렇게 회사가 딱 그냥 전담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경쟁력이 될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소속 이게 이제 뭐 학습을 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부분이고 학교 관련이니까 뭐이 과제물로 선정을 했을 때뭐 조금 욕심이겠지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로 채용 키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철저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서 더 확장하거나 다른 분들하고 협업을 할수 있는 뭐 그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명희 학우님은 벌써 이 발표 한번 잠깐 했을 뿐인데 관심을 가지는 다른 학우님들이 여기 몇분 계시잖아요, 벌써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부족한 도입이었는데 벌써 의견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뜨겁습니다, 여기가. 감사합니다. 시간 될때꼭 오시고. 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발표가 이게 다인가요? 네, 오늘은 좀 말씀 좀 컨텐츠 드려서. 하고 네. 김재근 학우님, 김재근 학우님, 어쨌든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운영을 해요. 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또 발표하다 보면 설마 이런 주제에 뭐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관심이 있습니다. 꼭 한두 분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하시고 하니까 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있는 생각했던 거를 좀 정리해서 이 시간에 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저희도 이제 대회 때 보면은 응원군이 좋은 응원을 해요 이제. 그래서 모니터를 크게 띄워놓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뭐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응원을 하듯이 똑같이 저희 이제 경기 무대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도 게더타운 처음 들어왔지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게 또 바뀔 거예요. 가능하면은 고맙다. 이것저것 경험해 보려고.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자꾸 경험을 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도 문명의 시대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임명희 학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네, 저기, 1년 전에
그 마을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있어요. 그게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거기 각 지, 그 이제 교육 공동체에서 프로그램 강사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그 교육청에서 어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정을 해서 너희들이 그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라 그래가지고 진로 체험 같은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뢰가 와서 학교에 가서 진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공동체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입니다. 네네네, 마음 1년 예산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교육 공동체에서 올라온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그래서 그, 연초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다 학교마다 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많이 협업을 하신다면 그런 교육 공동체랑 같이 좀 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몰랐네요. 이런 마음 교육 공동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같이 저희 그 사업부에서 고민해서 한번 따로 그 질문사항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관심 있는 분이 한네분 정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또 혹시 이거 궁금한 교구 거. 개발도 해야 되고 좀 많이 과정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강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교구를 선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고민할 부분이 참 많은 분야입니다. 그몇년 전에 KBS 뉴스에 나왔던 그 곽충원 선생님이라고 안산에 계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 진로 선택 이쪽 분야에 굉장히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키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그 이런 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곽충원 선생님이에요. 갑자기 제가 지금 머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학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학교는 아이들이 학원 가지 아니하고 진로 선택에 의해서 자율적인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어느 학교인지 생각은 나지 않는데 선생님 이름은 곽충원 선생님이세요.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 경안고 선생님 있으세요? 아 맞아 경안고 안산. 안산 경안고등학교. 아. 네, 그분들 이렇게 치면 그분에 대한 자료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다들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약간 당황스러워가지고 머리가 맹한 상태가 돼가지고. 어제 이게 메타버스 좀 돌아보셨어요? 어제도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신 분 어제 좀 돌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메타버스 강의가 있었어요? 아니 어제 수업을 듣는데 그냥 바로 했어요. 강의 없이 바로 했습니다, 그냥. 오늘도 제가 뭐 메타버스 안 가르쳐 드렸지만 다 하잖아요. 그쵸, 이 그치, 이게 지금 메타버스 공간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가르쳐서 배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써보면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게더타운에서 수업을 하고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다른 유사한 플랫폼으로 옮길 거예요. 뭐 프렌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이프렌드나 뭐 원피스 이런 쪽으로 옮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그 과정이 학습이 되겠네요. 당황스럽다는 얘기는 새로운 걸 배우신다는 얘기예요. 맞죠? 익숙한 거를 하면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거 해야 근데 돼요.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진짜 되게 제가 멍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오늘 또 새로운 걸 체험하셨으니까 할 말이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김재근 하고님도 이런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처음이죠, 그죠? 예. 자꾸 새로운 거 뭐 이렇게 제가 많은 걸 안 여기서 많은 걸 뭐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좀 자극이 되실 거예요. 예. 예.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희 중간고사 없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중간고사 할까요? 아니 저 지금 몇 초 안 나와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각자 중간고사가 발표한 거 각자 발표한 걸로 그 그냥 대체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발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또 보시면 돼요. 본인이 발표한 것도 한번 보시고 다른 사람 발표한 것도 한번 보시고. 근데 녹화한 게 어디 그 LMS에 올라가 있나요, 교수님? 아니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오늘 그 김경호 그 하부님이 시간이 없어서 어제 발표를 미리 어저께 수업에서 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약간 예, 너무 시간이 예를 들면 화요일에 없다 싶으면 미리 교수님한테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약간 유도리를 해서 그 저기 스케줄을 그렇게도 예 가능할 수 있고 이번 주 일요일에 저기 저희 시험 봅니다. 그 MOS 그 파워포인트 자격증 시험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 올려놓으셨으니까 늦지 않게 등록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그 테스트에서 시험 합격하느냐에 따라 APC가 갈려드리니까 또 혹시나 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공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수업 있나요? 없나요? 동영상을 올려놓으셨어요. 이정훈 교수님께서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실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지를 늘 드리니까 그 공지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실습에 대한 공지는 아직 안 올라오셨죠? 네? 토요일 날 실습에 대한 공지는 아직 안 올라오셨죠? 네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몇 시 할지 이번 토요일 날 아마 실습 없을 걸요? 아니 지난번에 교수님이 그 저희 시험 보는 장소가 조금 바뀐대요. MOS 네, PPT 시험 보는 장소가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컴퓨터를 좀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뭐 교수님이 지도하는 건 없으시고 그냥 와서 공부할 수 있게 그 방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날 시험 볼 때 일요일날 바뀌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 와서 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 맞죠 대표님? 네네, 505호하고 507호로 예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시험 보는 건 505호고 4시에 시험 보는 건 507호예요. 4시가 아니고 5시 아니에요? 5시예요. 네 맞습니다. 2시하고 5시. 죄송합니다. 딴 얘기해서. 근데 책을 보고 하다가 잘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정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 책 중에 정답이 있는데. 아, 정답은 있는데 그거 찾는데 아무래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셔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저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게 발표할 건 다 했으니까 오늘 조금 일찍 정리할까요? 아니면 여기 좀 놀다 가세요. 네. 수업은 뭐 발표는 다 했으니까 학원님들끼리 편하게 뭐 좀 아마 좀 네. 움직여서 구경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바랍니다. 바닷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바닷가에도 바닷가도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 찾아보세요. 김재근 학원님 끝나고 나서 여기 공간 좀 놀아보세요. 예, 놀다 오세요. 놀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바닷가로 모여볼까요, 우리? 네, 바닷가로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바닷가 네. 가요, 바닷가. 네, 네. 어느 분 따라가야 돼요? 자, 쫓아가시면 돼요. 지금 따라가는 분들. 나영란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나영란. 아니, 자기 클릭하고 가는 거예요? 자, 따따. 네, 네. 그냥 움직여서 가세요. 가고 싶은 곳을 클릭하면. 안 움직여요.
천천히. 자, 더블 클릭하셔야 더블 클릭. 예. 자,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저를 팔로우 하세요. 저를. 예. 아, 계속. 아. 바다입니다, 여기가. 네? 예. 수영도 할 수 있나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바다가 있네. 바다 속에 풍덩. 아유, 시원. 시원하세요? 아유, 시원하다. 그냥 입은 채로. 네, 입은 채로. 여기 가면 저기 네. 그 야경도 볼 수 있어요. 야경. 그 저쪽 딴 데 가면 야경이 있습니다. 야경. 멋진 야경이 있어요. 그거 가시면 또 멋진 그 스카이바가 있습니다. 스카이바.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번. 아, 여긴 또 CTV라요? 네, CTV입니다. 이게 스카이바에서 예. 야경. 예. 이런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 실제로 못 만나지만 여기 아바타 갖다 놓고 맥주 한잔 어? 상대방하고 먹으면 되지 않아요? 예? 뭐, 어? 야, 좋다야 이러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 되죠 여기서 뭐 따로 이렇게 어?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예? 길을 잃으면 교수님을 이렇게 팔로우하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혼자서 막 열심히 따라가. 그래서 요즘에는 사무실이 그 재택근무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을 회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바타가 움직여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고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하면 확인해 주고 뭐 그럽니다. 그 줌만 켜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바타가 움직여서 네.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매우 중요하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하니까 이게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좀 뭐 듀얼 모니터라든가 좀 모니터를 좀 간지나는 걸로 큰 걸 하면 더 재밌겠어요. 재밌죠.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니까. 모니터를 이제 두 개를 두죠 보통. 해서 하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네. 웹 서핑도 하고. 또 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가상의 그 시대가 오니 네. 거기에 부속하는 또 어떤 산업들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공간을 디자인하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그걸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네요. 오비스하고 지금 우리 학교랑 네. 그 오비스 공간을 디자인하는 인력을 지금 그 키우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 대표님도 관심 있어요 그쪽에?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관심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목포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걸 활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마이스 사업이라든지 전시회 같은 게 지금 못하니까. 못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이 메타버스를 도입한 전시회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게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큐레이터라든지 뭐 그런 설명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전시회를 이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오비스에서부터 이제 상담원이 계속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인력들도 생기게 되니까 멋지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 컨설팅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시니어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에 뭐 교수님 저희가 지난 학기에 VR에서 오브젝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꾸미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컴포넌트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색깔 변경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저는 들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테이블, 여기 의자하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요거 색깔 변경하고 네네. 그 조직에 맞게끔 이 기관은 파란색 계열이 이제 그거다 하면 파란색 계열로 좀 변경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좀 디자인 감각이 있는,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면 좀 럭셔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오비스 한국 총괄하는 사람하고 요즘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만약 그쪽에서는 노하우나 이런 걸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백업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학교에 와서 그런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한 학생들 대상으로 이 디자인 교육을 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 가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그런 교육을 학생들이 받나요? 일단 지금 제 계획은 11월부터 한번 해볼 생각인데. 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규 교육은 아니고 단기 과정, 네네. 뭐 8시간, 단기 뭐 과정. 16시간 이런 식으로 좀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네. 보여요? 이거 어? 야경 보고 있는데 근데 얼굴이 야경. 진짜 초시키가 옷 갈아입고 왔어요? 아, 옷도 갈아입어요? 어서 네? 갈아입어요? 네, 옷 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옷 갈아입어요? 같은 거면 머리 모양 이런 거는 처음에 들어오기 들어오실 전에 때 꼭 설정하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도 돼요? 예, 바꿔도 되죠. 그럼요, 나가서 갖고 들어오실 때 다시 다 바꿔갖고 모양을 하고 들어오시면 모르지. 근데 너무 조그매요. 여기서는 그 제페토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너무 미니웨이처 같아. 너무 쬐끄매. 맞아. 레고 같지 않아요? 레고의 그 쬐끄만 거. 공간이 넓다 보니 화면이 좀 크면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살짝. 네. 어쨌든 가까이 가면 서로 얘기하고 화면 볼수 있지만 좀뭐 멀어지면 표정을 볼수 없다는 게좀 안타까움이네요, 표정. 이 아바타의 표정이 잘안 보여요. 맞아. 너무 쬐끄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그렇다면 플랫폼마다 약간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8주 과정, 단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네요. 지금 뭐 무슨 팔찌요? 그 그 오비스에서 오비스에서는 그 뭐지, 디자인 툴을 다룰 줄 알면은 4시간이면 오브젝트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 수 있대요. 그 교육만 받으면,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네네네. 일단. 그러면 교수님, 그 8주 과정, 단기 과정은 우리 학생들한테 네네, 이제 우리 기회를 주시는 학생들한테. 거예요? 외부는 아니죠? 외부. 예. 지난번에 평생교육원처럼. 네네. 네. 오비스를 8주 과정 지금 신청 받는다고요, 교수님? 아니, 아니, 할 거라고요, 지금 앞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 우리 학생들 전체? 네, 그래서 그 취업센터에서 할 예정인데, 취업센터가 뭐 그게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원으로 가져와서 그 교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평교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그쵸, 공부를 외부인도 해서, 할수 있게. 네, 그래픽 디자인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한해서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을 네.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좋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자리가 있을 때 매칭 시켜주고, 요명호 교수님 회사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일을 가져오고, 예, 오비스 가지고 그런 네. 공간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 인력은 학교에서 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비디오를 틀어놓거나 이러는데 아직은 이렇게 나이스하지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뭐죠? 그 VR 스쿨 그거 만났을 때 거기는 하여튼 그 뭐죠? 전광판 같은 거 설치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그런 기능이 저기 좋을까 모르겠어요. 이 공유가 이렇게 별로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 공유가. 일단 뭐 이게 플랫폼마다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이거의 장점은 또 있고 또뭐 단점이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좋은 게 있으면 그것만 쓰겠죠. 어쨌든 우리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딴 사람들 막 네네네네. 왔다 갔다 안 하고 우리만의 네네.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얼마 전에 이 코카콜라가 이벤트를 이 메타버스에서 이 게더타운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나요? 그 코카콜라, 예를 들면 뭔가
늘루는 그 어느 방으로 가고 싶다면 오픈된 방이 있나요? 있죠. 잠깐만요. 이 게더타운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이게 보시면 제가 공유를 해볼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그 로그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에 내가 방문했던데 내 공간, 내가 만든 공간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탐험해 보면 여기에 다양한 메타버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그죠? 아, 네,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근데 아무나 다른 네. 방으로 막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코카콜라 코카콜라 얘기는 메타버스 공간인데 이게 제 이 사람들이 이거 뭐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해놨죠. 이렇게. 그리고 운송까지 만들어 제조부터 운송까지 네, 캠페인 이거는 캠페인용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렇겠네요. 네, X. 원더풀 캠페인. 여기는 오브젝트를 자기네가 그냥 만드네요. 그렇죠. 있는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자이너가 필요한 하겠죠. 거죠. 이런 네, 디자이너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개성을 갖고 표현하려면 만들어야겠죠. 오브젝트. 이런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센스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이런 것도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는 비용이 비싸게 받겠죠. 그죠? 그러게요. 게더타운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는 뭐 금방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코카콜라에 맞게끔 다 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공장 경험을 이렇게 거의 실제하고 비슷하게 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익스플로러에 가면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있어요. 그 바람의 왕국? 바람의 왕국?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또 또 새로운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여기 비어 펍. 여기는 음악도 나오네. 이렇게 펍이네. 비어 펍. 네? 펍이라서 여기서 뭐 할 수도 있고. 네. 뭐 여기는 웬 또 초가집이 나오네요. 네, 초가집이 나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보드 게임장입니다.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자. 네, 좀 전에 봤죠. 여기, 네. 여기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익스플로어 가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어? 네. 사라지셨다 다시 돌아오셨어? 예. 네.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네, 이번에 그 LG에서 어떤 전시회하는데 제가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 연결하는 것 자체가 웹 주소로 연결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웹 주소로 그냥 바로 연결하기보다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전시 섹션들을 좀 나눠가지고 클릭하면은 그쪽 링크 게더타운으로 보내주고 이런 방식으로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로 통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하는 허브 같은 사이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 주소마다 연결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희 선수분들 각각 게더타운을 다 만들고 그걸 한 대 다 모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디든지 눌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자기 소유의 자기 게더타운은 자기가 꾸밀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한테 게더타운 알려줘가지고 중학생들이 알아서 그 행사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시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오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준게 뭔가 하면 자기네들이 상금 500만 원, 1000만 원낼 테니까 교육시켜가지고 그 경진대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 경진대회 하면은 돈도 벌고 또그 우승한 사람들은 일거리 계속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일거리가 쌓여 있대 오비스 쪽에.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디자인. 디자인 하는 사람은 많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디자인을 이제 해야 되면은 그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아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청 성장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이 글쎄요. 이게 플랫폼이 지금 게더타운하고 만약에 우리가 스쿨 지난번에 그 VR 했던 그런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할수 있으면 거기에서 개발한 거를 또 여기에다가 도입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플랫폼끼리 뭔가에 연결을 할수 있다면 그 학생들이 여기 가서는 만들어보고 저기 가서는 뭐 해보고 할수 이런 경험을 이런 곳에서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아, 다음에 오비스를 아마 할것 같긴 한데, 오비스의 장점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유튜버 링크를 바로 할수 있고, 뭐 웹페이지 링크를 바로 할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께서 만드시는 거를 저희가 오비스 하나,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거기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전시회처럼. 맞아. 아, 그래요? 네. 여기 게더타운은 뭐 유튜버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올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비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있어요? 그 뭐더라? 경인여대가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입시 지원센터를 이 게더타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과별 리플렛도 다 이렇게 가서 볼수 있고 학과별 홍보 영상도 다볼수 있고 게더타운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있습니다. 저 요걸로 하고 다음에 경인여대는요. 네. 강사들 교육도 엄청 시켜요. 강사들도 한 학기에 한 두세 번씩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뭐 유튜브, 처음엔 유튜브 하는 것부터 올리는 것부터 뭐 편집하는 것부터 전 강사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우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따 가세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먼저. 네, 저도. 네, 저도 다음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안 모이는 거죠? 네. 네, 없어요. 네, 가겠습니다.